제가 보니까 이제 언론계 생활한 게 이제 80년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한 8개의 정권을 거쳤더라고. 전두환,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네. 이번처럼 여권 내에서 권력과 권력이 세게 충돌한 건 처음 봤습니다. 더구나 이제 왜라면 되지만 현 정부의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 현 정부의 어떤 검찰을 향해서 거짓말과 음모 사이에 있는 정치검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상당히 좀 비극적인 현실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논리를 이제 두 분이 대화하면서 무지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조국 사태 때도 보면요. 조국을 지지하면 너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진보적이고 여당을 지지하다. 조국을 반대하면 너는 보수적이고 개혁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국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면 마치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반대로 추미애를 지지하면 어떤 민주당 사람이고 그렇죠. 뭐 진보 이렇게 양분화돼 버렸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 개혁의 문제가 정치화돼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대 대단히 정치적인 검찰의 윤석열이 지금 한판 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대화가 만약에 누가 더 정치적이냐 누가 먼저 더 정치적이었냐 이 논리로 간다면 끝은 나지 않는다. 네. 이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권력 대 권력의 어떤 대결로 본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권력 대 권력의 대결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의 차이지 이것이 어떻게 권력과 권력의 대립입니까? 근데 우리 이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은 정반대 180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강수석의 말씀은 100% 맞고 네. 야당의 얘기는 김재원 의원님 얘기는 100%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쎄 그렇게 봐버리면 아니야. 그러면 아니, 이 말씀만 드리고 예, 예. 추미애 장관이 법을 위반했다. 물론 야당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문제라든가 예, 예. 이런 것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이 법 위반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1대1로 동등한 관계로 진실게임을 벌인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 예, 결과를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또 검찰의 상당히 평검사들이나 이런 검사들이 지금 오히려 윤석열 쪽을 지지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윤석열과 모든 야당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보면은 접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뭔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검찰 개혁에 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